거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무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조직 검사와 관련된 강의를 변교현 교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변 교수님 모셨습니다. 변교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로비치 스테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도 요 헤로비치 스테인링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연구를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염색법으로서 이게 이제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앞쪽에 뭐 메손 트라이크롬이나 베로프 스테인링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뭐 파란색이라든지 아니면 군청색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헤로비치 스테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파란색, 빨간색 또는 조금 이제 옐로우 빛깔이 나는 다양한 색감을 보실 수 있고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뭐 핵을 염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티슈, 스킨 티슈에서 원래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파이버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파이버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게 이제 머처하게 기능을 하게 되는 파이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마다 색감이 다른데 영 그룹과 에이징 그룹을 보면 영 그룹은 파란색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좀 더 많은 반면에 이제 에이징 그룹은 거의 노란색과 빨간색이 조금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새로 만들어진 파이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레티큘러 더미스나 이런 데도 많긴 하지만 패필러리 더미스 중에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어서 얘가 조금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머처한 파이버인데 근데 그에 반해서 에이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이 많다라는 얘기는 새로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머처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파이버들도 거의 없어서 파이버가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낡은 것도 써보려는데 노란색이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헤로비치 스테인은 기본적으로는 콜라겐 파이버를 보나요? 네, 콜라겐 파이버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파이버에 영 콜라겐 파이버인지, 네. 머처 콜라겐 파이버인지를 보면 네. 색깔이 달라서 네. 우리가 감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파이버 네. 스테인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데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에이징 그룹에다가 네. 여러 가지 이제 고주파를 트리트를 해보죠. 고주파 치료를 하신 거죠? 네, 네. 고주파 치료 이게 이제 니들아레프 니들 아니고 다이아티브로 non-invasive팁으로 해서 포텐자라는 기계에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해서 네,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해서 모노플라, 모노플라 모드 이거는 이제 IJMS의 이제 작년에 논문을 이제 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레큘러 사이언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모노플라, 모노플라, 바이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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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플라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은 이제 모노플라를 먼저 주고 바이폴라를 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조건으로 했을 때 이제 색감으로 확 구분하고 어떻게 트리트를 해야겠다가 한눈에 확 와 보이잖아요. 이제 나이 든 피부로 가고 싶지는 않으실 테니까 젊은 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좋아 보이세요? 저는 모노바이 모노바이가 훨씬 파란색이 많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 메손 트라이크롬이나 베로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집한테 찾아야지 되는 반면에 색감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 결과를 제가 밤에 받아서 봤는데요. 저는 자다 벌떡 일어났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서. 네. 왜냐면 의사들 사이에서 모노폴라 모드를 쏘고 모노폴라 모드를 또 쏘고 또 모노하고 바이폴라 모드를 번갈아서 쐈을 때 결과가 다를 것 같다라는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조직 검사로 제 눈으로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 대해서 나왔을 때 좀 센세이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많이 보이면 결과가 더 좋은 걸로 네. 이렇게 확인할 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도 어찌됐든 뭐 분자들의 변화보다는 실질적으로 펑션을 하고 있는 파이버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조직 분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적어도 어떠한 논문의 피부와 관련된 논문을 읽을 때는 이 조직학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뒷받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로미치까지 해서 파이버 스테이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죠. 조직에는. 그래서 에피더미스가 있고 뭐 더미스,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인데 우리 몸에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아주 두꺼운 데도 있고 되게 얇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라키아 이러한 데는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트라키아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엄청 두꺼운 반면에 전체가 지금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네, 이거 전체가 다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으로서 이제 조직 올관들 중에 되게 두껍다라고 하면 부고환이나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아까 앞서서 이제 실리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실리아예요. 트라키아 있는 실리아. 네, 트라키아 이게 뭐 옛날에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운동해서는 뭐 가래 같은 거 내뱉을 때 근데 그러면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를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여기는 세포층 세포들이 많은 층인데 이제 외부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제 염증 신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테리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밑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있는 혈관들도 있고 신경들도 있잖아요. 온몸을 서큘레이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구조를 잘 잡아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키드니인데요.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같은 부위거든요. 근데 2번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이. 이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스 스테이닝이고요. 근데 키드니는 이제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구조로서 질환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상당히 키드니에서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에피더미스가 있고 더미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에피더미스, 더미스가 있는데 여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뭐 고주파를 치료할 수도 있고 하이프를 치료할 수도 있고 레이저를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인가를 하게 되면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뚫고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너무 강한 에너지를 줘버리면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이토카인들이 바로 더미스로 가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멜라닌 같은 것들이 침착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워시아웃돼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려서 이제 진피층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점점 이제 진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서도 상당히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파스 스테인입니다. 그 파스 스테인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기본적으로 보려고 하는 네. 그런 염색 네. 영어 중에 대표 선수네요. 네네. 근데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파스로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루시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보려면 이제 템으로 봐야지 되긴 하겠지만 전자현미경 네 전자현미경으로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도 스크리닝 과정 중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파스 스테인입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피부에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기미 연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멜라닌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멜라닌을 조직 분석으로 할 때 보는 게 폰타나 메손 스테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보면은 거의 이제 검정색이 없잖아요. 근데 UV를 조사한 곳에 보면 상당히 검정색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멜라닌이고, 이 멜라닌을 디텍할 수 있는 염색 방법이 폰타나 메손 스테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첫 번째 강의할 때 이렇게 질문 주셨었던 거였는데요. 이제 에피더미스가 되게 상당히 얇죠. 컨트롤인 경우에. 근데 UV를 인가를 하면 에피더미스가 상당히 두꺼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일종의 염증 반응이죠. 그쵸. 인플라메이션. 네.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고주파로, 요것도 이제 논문을 냈었죠. 근데 이제 고주파로서 이제 가장 멜라노제네시스를 억제하는 조건을 찾은 케이스였는데, 이제 저희는 요 케이스를 조금 이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멜라닌이 많이 없어지고, 에피더미스가 얇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원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폰타나 메손 스테이닝으로 이러한 피부도 보기도 하고, 이러한 멜라닌이 사실은 워시아웃 되면서 어디로 갔느냐로 했을 때, 네, 림프노드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림프노드 블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멜라닌의 침착 정도를 볼 수가 있어서, 이게 뭐 꼭 스킨 피부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올관들을 준비를 해서 멜라닌이 어디로 이동됐는지를 볼 때는 폰타나 메손 스테이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읽다가 폰타나 메손 그림이나 폰타나 메손 스테인 얘기가 나오면, 아, 얘들이 멜라닌 보려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멜라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폰타나 메손 스테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수님, 고주파를 기미 모델에다가 쐈더니, 네. 6시간째부터 UV 조사하고 RF 조사한 다음, RF 조사한 다음에 6시간째부터 림프노드의 멜라닌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에피더미스에 있던 그 멜라닌은 사라지고, 네. 림프노드에 느닷없이 6시간째, 12시간째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멜라닌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시간대에는 림프관을 많이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멜라닌이 워시아웃된다라는 림프노드로 간다. 네, 림프노드를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저배율 사진이 보이고, 이게 저배율 사진에서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고배율 사진만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조직의 위치가 스페시픽하게 있는 것들은 이 조직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배율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그 시그널이 너무 약해서 안 보이니까 보통 확대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배율에서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인 거죠. 그러면 교수님, 저 폰타나 메손 스테인 림프노드에서 빨간색 땡글땡글한 애들은 뭔가요? 세포의 핵이에요. 아, 네, 네, 네. 네, 세포의 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는 이제 논문을 보실 때 한 화면 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 박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확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친절한 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도 같이 보여주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느 게 시그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빨간색, 검정색으로만 보일 뿐이니까요. 이런 거를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소중한데, 이제 막 시간이 없다 보면 그림하고 테이블만, 네. 논문에서 결론 앱스트랙트 보고, 네. 피규어하고 테이블만 쫙 볼 때, 네. 이렇게 딱 이런 양식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네. 얼른 이 논문을, 네. 해결할, 네. 수 있는 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논문을 읽을 때 이제 이 논문이 중요한 논문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네, 없어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업스트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피겨하고 레전드만 읽고, 더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해석만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건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험 방법을 이제 아셔야지 되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러한 폰타나 메손 또는 이제 메손 트라이크롬, 파스 스테이닝, HNE 스테이닝 같은 것들을
꺾어서는 한 피규어에다가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컨트롤이 되겠고, 그 다음에 UVB 인가한 거고, UVB에 이제 RF를 인가한 거 보시면, 이제 에피더미스의 두께의 변화를 보실 수 있고, HN 스테이닝으로, 그 다음에 폰타나 메손으로 멜라닌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손 트라이크롬으로 콜라겐 파이버의 변화를 볼 수 있고, 파스 스테이닝으로 요게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인데 거의 UVB에 의해서 이제 고장났다가 그러니까 요 UI가 사실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계속 있어요. 더미스에도 쏟아져 내려온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왔었던 게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복구되는 것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제 그 염색 방법을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상의 분석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아 멜라닌 제거에 도움이 되는구나, 콜라겐 파이버의 생성에 도움이 되겠구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회복에 도움이 되겠다를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여러 스테인 방법 중에서 교수님께서 파스 스테인, 그다음에 멜라닌을 보기 위한 폰타나 메손 스테인, 그리고 콜라겐 파이버의 영 앤 머처 콜라겐 파이버를 확인할 수 있는 헤르비치 형태도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면은 저희가 화학, 그러니까 케미컬 스테인을 이용한 것들은 어느 정도 피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커버리가 네. 대부분의 논문은 네, 이 정도만 해석을 하실 수 있어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병 교수님을 또 모셔가지고 이미노 케미스트리 한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오닉스의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